두통은 일상적으로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편두통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뭐 긴장성 두통, 두통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뇌종양으로 인해서 오는 두통은 무언가 좀 다른가요, 선생님? 예. 뇌종양에서 발생한 두통은 다른 두통과 좀 차이가 납니다. 머리 쪽에 뇌압 상승으로 인해서 두통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밤에 잠을 자다가 잠을 깰 정도로 심한 두통이 있거나 기존의 두통과 다른 두통이 더 심해지는 두통이 있거나 때에 따라서는 고개를 숙였다든지 보호압이 올라가는 자세 했을 때 두통이 심해진다든지 속이 미식혹은 오심이 있거나 토할 것 같은 느낌 구토를 동반한 두통이라든지 그런 경우에서는 이 뇌종양에 인한 두통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CT나 MRI 같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뇌졸중은 흔히 두통이라든지 이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고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급성 뇌졸중이라 하고 그다음에 뇌종양은 이 증상이 이제 서서히 최소한 한 2주 이상 종양 자체가 서서히 크니까 서서히 크기 때문에 서서히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증상이 이제 발생된 지가 서서히 발생된 경우는 뇌 종양으로 인한 두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잠이 안 오는 것 수면 장애도 선생님 혹시 뇌 종양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수면 장애와 뇌 종양과 발생과 뇌 종양 후에 회복과의 관계에 있다는 논문이 요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에센 대학에서 한 발표한 논문을 보면 뇌종양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수면장애로 인해 가지고 특히 불면증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 뇌종양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연간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정도가 어떤 수면장애 중에서 불면증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증을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 뭐 불면증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다고 해서 뇌종양인 건 아니지만 뇌종양 환자를 이렇게 검사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불면증도 있고 수면 무호흡도 있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또 무슨 뭐 휴대폰의 전자파 얘기도 나온 것 같고요, 선생님.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이 암 연구 국제 프로그램에서 2011년도에서 전자파와 이 뇌종양 연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자파와 뇌종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와 있고 최근의 역학적 조사에서는 이 뇌종양과 전자파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2010년도 뉴 잉글랜드 저널에서는 핸드폰을 아주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서는 이 전자파 때문에 청신경 초종의 발생 위험성이 지금 현재 아주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암보험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걸 물어보십니다. 나는 암보험 들었는데 왜 뇌종양은 이게 보험이 적용이 안 되죠? 라고 저한테 여쭤보시거든요. 제가 뭐 보험 전문가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지만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암은 뇌에 생기는 신생물을 저희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는 WHO 1등급인 양성 종양이 있고 2등급은 경계성 종양이 있으며 3등급 내지 4등급에 해당하는 종양이 악성 뇌종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이 암보험은 흔히 악성 뇌종양만 저희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지급이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양성 종양을 수술하는 나서 재발하여 재발하고 나서 방사선치료를 받거나 항암 요법을 한 경우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서는 암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약관하고 연결이 된 거겠네요, 그렇죠?